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데요. 문체부에 관광수출 전담부서를 신설해 K관광 영업사원 역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 확대에 주력하는 이유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를 살릴 수 있고 지역 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여행 수지 개선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2023-24년을 한국 방문회로 정하고 한 해 1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지만 출발은 좋지 못합니다. 1분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1만 명.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반면 이 기간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간 국민의 수는 57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대로라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는 물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관광수출 전략 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파견 직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K관광 영업사원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 방문의 사업 운영과 관리, 지역관광 컨텐츠 발굴 등 업무를 통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규모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2027년 외국인 관광객 수 3천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불 달성을 위해서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를 K관광의 랜드마크로 선포한 문체부는 대통령 역사와 전통 문화재 등 네 가지 컨텐츠를 바탕으로 청와대 관람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해선 조직과 제도, 인프라 등 정비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마찰 등 걸림돌도 함께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